오늘 대기하고 있는 일정들도 함께 체크를 보시죠.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 발표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난달에도 오미크론의 여파나 전쟁 여파 속에서도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들,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도 그 기조를 조금씩은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 확인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알파벳에 대한 실적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삼중고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잘 넘겼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딩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얼마큼 줄었을 것인가 그리고 알파벳은 광고 수입의 둔화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났는가 이 부분에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컨센서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계속 좀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눈높이는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들도 함께 체크를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는 1분기 GDP 속보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됐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속에 지금 하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지난해가 4분기가 2.1% 지금 기록을 했었는데 1분기 GDP 0.6%로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보시고요. 역시나 현대제철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발표까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